자, 개인 놀이 원동막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20분 컷 도전을 하도록 할게요. 내려와, 내려와, 일단 내려와. 이런 거 내려와서 싸워줍니다. 예. 내려오고, 시저모드에, 여기서 앞쪽에서 시저모드 하시고요. 팝에시 있어서 금방 깰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스니펙 빨아주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탱크로는 점사를 잘하셔야 돼요. 팝의 주변에 있는 곳에다가 점사 잘못했다가 팝의 시다 같이 스플래시로 인해서 다 터지기 때문에, 네, 일단 다 녹여주고, 좋아요. 질런 60마리. 벌쳐, 벌쳐, 나이스. 달려들어, 빨리. 마인을 깔아줍니다. 벌써 돌아와, 빨리. 와우! 대박인데요? 자, 벌초와 골리앗. 최대한 빠르게. 이거는 달려들어가지고, 덤비면 될것 같아요. 한, 6초에서 한 7초에서 6초 정도쯤에? 지금이야. 지금 달려들어. 유닛 다못 나오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녹여주고요. 금방 녹일 수 있어요. 달라붙어서 싸우면은. 좋았어. 질럿과 히드라. 야야야, 비켜, 비켜, 비켜. 벌처만 나오면 진짜 빨리빨리 깰수 있는데. 마인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깰수 있거든요? 벌처만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무조건. 아, 물론 공중 나오는 판에서는 이제 공중 잡을 수 있는 게 떠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벌처가 이렇게 잘 나와주면은 정말 좋거든요. 이 마인이 진짜 사기예요. 이거 보세요. 보이시죠? 마인으로 막 게임을 다 끝낸다니까? 히드라 44마리. 요거는요, 자폭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폭맨이 뭐, 조금만 잘 쳐줘도 저글링으로 다 녹일 수 있기 때문에, 맞는 것만 홀드시켜놓고 나머지는 좀 가까이 붙여놓고요. 보세요. 그 다음에 저글링을 부대정을 합니다. 터져! 터져! 그렇지. 잘 터졌어. 아주 잘 터졌어요. 나이스예요. 이 정도면 완전 나이스죠. 좋았어. 자, 다음판 하템과 아콘. 아, 이거는 젠장할. 이번 판 되게 어렵겠네요. 예. 이번 판 진짜 어려울 것 같아. 뭐야! 그 잡히면 어떡해요.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을 했네. 이건 못 깹니다. 예, 바로 빠르게 경기를, 포기하고, 다음 판을 넘어가는 게 나아요. 그게 정답이야. 어차피 못깰거 뭐하러 계속, 계속해요. 안 하는 게 낫지. 방금 하템 잡히고 나서부터 경기가 망했어요. 하템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제 잘못이죠. 네. 근데 거기서 하템이 죽냐, 딱. 달라붙어, 빨리. 스톰. 그렇지, 스톰 완전 제대로 먹혔다. 좋아, 좋아. 그리고 75곧 있으면 또 되거든요? 그때 스톰 한번 또 쏘면 돼요. 이거는 아칸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깨요. 못깰 수가 없어. 아칸이 이렇게 있는데. 든든하게. 자, 뮤탈리스크 잡을 수 있는 공중 유닛이 떠줘야 되는데, 이렇게 뜨면은 바로 자폭을 해야 돼요. 자살. 진짜 라이프 지금 4개밖에 안 남았는데. 공중 잡을 수 있는 거좀 떠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쵸. 이 대기 시간도 은근히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이 시각적인 효과로 되게 이쁘지 않아요? 반짝반짝거린 거 되게 이뻐. 리스토레이션. 와, 너무 이쁘다. 저글링과 히드라. 내려가, 내려가. 이거 잘못하다가 그냥 라이프를, 다 잃어가지고, 20분 컷이고 뭐고 간에 클리어를 못할 것 같아요. 네.
아, 또. 아, 미꾸라지처럼 왜 빠져나가, 몇 마리씩 자꾸. 아, 저것 때문에 시간 엄청나게, 어? 허비 되는 거예요, 저게. 자, 여기서 이제, 오, 좋았어. 캐리어 나쁘지 않았어. 근데 뭐 나와, 이번에? 뭐 나오죠? 울트라와 막 히드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차라리 그 가디언이랑 그 히드라 조합인가요? 그거랑 막 저글링들 나오는 거 울트라 조금이랑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원래 질럿이 앞장서였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 진짜 그거 나왔네. 고마워. 이러면 땡큐죠. 네. 아 스톰 좀 쏴 빨리. 왜 안 쏘는 거야. 와우 나이스. 조합이 좋았어. 오케이 추가 라이프 지급됐고 파벳과 벌쳐거든요? 어 요거는 내려가서 싸우자. 내려가서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 히드라라서 뭐 되게 안전하게 깰려면은 그냥 여기다가 서플 짓고 막아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네. 빨리 깨는 게 지금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려들어서 싸웁니다. 그래도 깰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SCP을 블로킹 해주고 히드라가 뒤쪽에서 공격을 해주면서 네 등뼈 공격 좋았어. 정리 완료. 자 저글링과 울트라 리스크 좋았어. 이 정도면은 뭐 무조건 깨죠. 뭐 마엘스트롬으로 묶어놓은 다음에 싸워도 되고요. 아니면 울트라를 마컨을 해가지고 싸워도 되고요. 마엘스트롬으로 묶어서 싸울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거 트랩 때문에 안 돼요. 너무 아파 저거. 야, 마컨을 하자. 영입을 합니다. 울트라 내 걸로 만들고 예, 녹여주면 돼요. 점사, 점사 잘해. 점사로 다 녹여버려. 좋았어. 드라군 28마리.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조합이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달려들어가지고 네 가야됩니다. 왜냐 저글링과 질럿들은 다 근접윤식이기 때문에 달려드세요. 이거는 자 갑니다. 지금이에요. 달려들고 스톰 한번 딱 뿌려주고요. 아 스톰이 약간 좀 아 빗맞았네. 그래도 괜찮아요. 네. 저글링들이 드라군들을 그냥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한번 더 스톰 딱 쏴주고요. 아 또 미꾸라지처럼 한 마리 두 마리 자꾸 빠져나가네. 야 가디언 잡을 수 있는 게 뜨긴 떴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빨리 터렛 지어야 돼. 터렛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가디언 점사, 가디언 점사. 좋아요. 나이스. 좋았어. 터렛 짓길 진짜 잘했죠? 네. 뭐 터렛 안 지어도 깰 수도 있었겠지만 또 몰라요. 터렛 안 지었으면 못 깼을 수도 있어. 안전하게 지어놓는 게 낫지. 좋았어. 다음 판. 골리아 30마리. 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벌쳐. 굿 타이밍이에요. 벌쳐. 아 마인 조금 늦게 깔았다. 좀 빨리 깔았어야 되는데. 아 마인이 좀 늦었어. 아 좀 빨리 깔았어야 되는데. 다 깔긴 깔았는데 아 좀 이쁘게 못 깔았어요. 효율적으로 잘 깔았어야 되는데. 좀 더 많이 골리아들이 나왔을 때 터졌을 텐데. 자 드라군과 아콘
오 뭐야 이거. 와 아주 좋아. 이거 아콘 못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드라곤 아콘일 때 미리 달려들면은 아콘이 다 못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좋아요. 진짜 좋게 나왔다 보면 됩니다. 아칸 다 못 나온다. 그렇지. 나이스. 드라군도 심지어 드라군까지 몇 마리 못 나왔어. 아, 또 미꾸라지처럼 몇 마리 자꾸 빠져나가네. 빠져나가지 마세요. 시간 없어 죽겠는데 지금. 질런 17마리야. 드라군 15마리. 질럿과 드라군? 아, 내려가서 싸울까? 언덕에서 싸울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드라군 때문에 언덕에서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드라군이 워낙 울트라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솔직히 울트라가 무서워할 유닛은 드라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리버, 아니 리버도 있구나. 지상병력 중에서는 또 다른 거 뭐 있나요? 지상병력 중에서 드라군, 아니 그 울트라가 무서워할 유닛이? 탱크? 아 맞다, 시드 탱크. 탱크도 무섭죠. 근데 드라군이 진짜 너무 아파요. 얘네들 때리면은 큰 형님이 작은 형님으로 변한다니까. 너무 아파. 탱크 35마리. 요거는 자폭맨이 잘 터져주면서 네, 울트라와 골리앗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잘 터질 것 같아 왠지 느낌이. 나머지 내려옵니다. 잘 터져라 제발. 어 야야 조심해 조심해. 어 왜 안 터져? 아 이런. 하지만 울트라와 골리앗이라면은 요 탱크들은 다 녹일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고스트 50마리. 저그 유닛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뭐 괜찮아 이것도. 요거는 마일스톰으로 묶어준 다음에 싸워도 되는데요. 아니면 피드백 쓰는 것도 괜찮아요. 피드백으로 그 고스트들을 다 녹여도 됩니다. 자 일단은 싸워주고 피드백 녹여준 다음에 다음 거 녹이고요. 하나 있는 거 됐어. 오케이. 자 여기서 고스트 떴으면 좋겠는데. 아 고스트 안 떴네. 이번에 뭐가 때리려나요? 일단 내려갑니다. 이런건 내려가는게 나아. 뭐가 뜰진 모르겠는데 일단 내려가요. 롤커 안고 탱크 대충 아무렇게 심어도 해 그냥. 깨기 힘들다 싶으면 그냥 자살하면 되니까. 아! 아! 이런! 깰 수 있을까 이거? 애매한데? 하이템플러가 너무 아파요. 오 야야야. 아 내 캐리어 내 캐리어. 아아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근데 이번 판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깨는 게 좋거든요? 라이프를 주는 판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깨는 게 좋아요. 뭐가 진짜야? 얘가 진짜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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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잘못했어. 아, 그만해. 왜 그래. 얘가 진짜인가요? 진짜 없죠? 얘네 다 가짜잖아. 아니, 인터셉터도 없는데, 뭘. 아, 좀 내려와, 좀, 제발. 라군이들아. 아 여기서 시간 근데 많이 좀 썼네. 아 그래도 라이프 하나 얻었기 때문에 한 판은 그냥 바로 빨리 자살하면 되거든요? 할 수 있거든. 잠깐만 이건 질럿과 아콘이죠. 아 이거 어떻게 깨. 여기서 그냥 바로 때려쳐야 되겠다. 자살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못 깨요. 이거 어떻게 깨요 이거를. 질럿 아칸인데. 아 물론
막 여기서 숨어있다가 한두 마리씩 끌고 와가지고 싸우면은 깰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자살하게 하고 배틀 12마리. 아 이것도 애매하네. 이거 진짜 애매한 게 뭐냐면은요, 스톰 잘 쏘면서 아칸으로 어떻게 스플래시로 잘 녹여주면은 뭐 가능성은 없지 않아 없겠죠? 여기서도 그냥 자살할까 바로? 한번 시도라도 해보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바로 안 쏜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무리인 것 같아. 무리였어. 빨리 자살하자. 시즈와 골리앗. 이거는 뭐 달려 들어가지고 싸워주면 되죠. 아 지금 근데 시간이 16분 지났거든요? 아 나머지 판을 5분 안에, 아 4분 안에 깨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떻게 깨? 4분 안에 깰 수 있나 이거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살하기는 두 번밖에 허용이 안 돼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또 라이프를 계속 지키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대기시간도 좀 있고요. 드라곤 40마리. 아 나 진짜 어떻게 깨 이거. 여기서 자살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니까 시간 많이 걸리는 것 같으면은 그냥 바로 자살하기로 빨리 경기 끝내고 다음 판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판도 뭐 물론 깰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하잖아요. 울트라 14마리. 아 왜 앞에 울트라야. 어? 근데 조합이 괜찮아요. 이 정도면 좀 빨리 깰 수 있어. 퀸이 나왔으면 더 빨리 깼을 텐데 마컨한 다음에 울트라 마컨하고 만화를. 아 괜찮겠지 이 정도면은. 이게 많이 안 걸리겠죠? 야 뭐해 뭐해 뭐해. 마컨 빨리빨리 해야지. 만화 거의 있으면 50도 찰텐데. 아아아 안돼 안돼 안돼. 아 다카악한 관리를 너무 거지같이 했네. 만화 찰때 된거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차는거죠? 찼다 찼다 찼다. 일로와. 뭐야 아 양쪽에 두 마리 남아있었네. 아 여기서 시간 너무 많이 소비했다. 아 질럿과 드라군. 20분 컷은 솔직히 힘든 것 같아요. 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기시간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생각해봤을 때 20분 컷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20분 컷 하기 왜 이렇게 힘드냐 진짜. 진짜 힘드네요. 예. 최대한 빨리 깨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네 어려워. 특히 이거 자살하기까지 했는데도 진짜 힘드네요 20분 컷은. 너무 힘드네. 아 질럿과 다크. 핵 있나? 핵 있다. 오케이 여기서 핵 쏠게요 그냥 빠르게. 지금 미리 싸. 원래 핵을 안 쏴도 그냥 충분히 깨는 판인데 최대한 시간 단축을 위해서. 또 언제 핵이 올지 모르잖아요. 핵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보스트가. 아군 30마리.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네, 자살하게 해줍니다. 아니면 그냥 싸워볼까 한번 달려서. 다 못 나오지 않나 아칸? 그렇지. 야 어차피 20분 컷 못한 거 그냥 싸워가지고 클리어라도 하자. 대기 시간 때문에 못해요. 20분 됐고요 지금.
근데 이거 못 깼네. 아, 아카이 너무 세긴 세구나. 29라운드 울트라와 히드라 라이프 하나 남았고요. 울트라와 히드라인데 드라군과 히드라가 나왔네요. 그래도 솔직히 한 21분, 22분 정도에 끝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빨리 끝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면은.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클리어를 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에요. 파이널 라운드가 이제 남았는데 이번 판은 뭐 물론 깨져 무조건. 다음 판이 문제야. 다음 판을 못 깨면은 무조건 클리어를 못 하기 때문에. 파이널 라운드. 오, 퀸이 떴어요. 다행인 거는 퀸이 떠줬다는 거. 근데 이번 판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 공중이 뜬다면은 배틀크루저만 나오면은 그냥 바로 클리어를 못하고 경기가 끝난다는 거. 배틀크루저가 뜨지 않기를 바래야 한다는 거. 과연 뭐가 뜰 것인가. 장난하나 지금. 어떻게 깨라고 배틀크루저. 아, 클리어 결국엔 못했습니다. 네, 20분포 타려다가 결국엔 못 깼어요. 배틀크루저 못 잡아가지고. 네, 못 깼습니다. 클리어는 땡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축하합니다. 모든 라운드를 클리어 하셨습니다. 이 맵을 클리어 하셨으므로 앞으로 재수가 좋고 행복하실 겁니다. 이 멘트를 봤기 때문에 이거는 깨기도 했고 못 깨기도 했고, 그러니까 반반이에요.